텃밭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사이좋게 채소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아, 네. 저희는 저희가 먹는 거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재배하고 있어요. 옆에는 어머니세요? 네, 저희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연 엄마고요. 내일모레 69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 중인 동안 모녀. 따님이 어머니 몸매 관리도 해주시나요? 뭐 특별히 해준다기보다도 같은 음식을 먹고 또 딸 운동 안 하려고 하면 또 찾기도 하고 같이 하고 이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지금은 날씬해 보이시지만 10kg 빠진 상태예요. 저 다이어트 하면서 엄마도 같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어요. 과거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90kg까지 체중이 증가했다는 딸 소윤 씨. 너무 속상했었죠. 정말 내가 예쁘게 딸을 낳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 집에 가보니 진짜 하마 같은 애가 걸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너무너무 속이 많이 상했었죠. 가진 노력 끝에 요요 없이 30kg 감량에 성공. 59kg에서 60kg 평범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삶의 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고지혈증도 없어지고 또 손발 저림도 없어지고. 방금 갔다 온 싱싱한 채소로 준비하는 점심 식사. 다이어트도 함께, 식사 준비도 함께하는 정다운 모녀사입니다. 보기 좋게 꽃도 살짝 올려보는데요. 소윤 씨 모녀가 즐겨 먹는 두부 샐러드가 완성됐습니다. 매일 하루 한 끼는 건강식으로 섭취하려고 노력한다는 두 사람. 여기 보시면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야채부터 해산물부터 과일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더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맵고 짠 것보다는 이렇게 생야채와 과일 위주로, 그리고 소스도 칼로리 없는 거 위주로 제가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과일도 먹어. 식사 중 갑자기 다리를 떨기 시작하는 소윤 씨. 내친 김에 손발을 모두 떠는데요. 어머니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야. 이게 스트레칭 효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칼로리 소모가 1000칼로리 이상의 소모가 되더라고. 그래? 500칼로리가 탔어. 팔도 그렇고 장단도 힘이 가고 굉장히 힘이 많이 가는데요. 엄마 내가 우습게 생각했는데 우습게 생각했는데. 전신 운동이야 엄마 이게. 나 얼굴 땀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여주고 물 마셔주고 밖으로 10분만 걸어나가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보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변화된 내 몸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하는 모녀. 본인뿐만 아니라 엄마의 건강도 꼼꼼히 챙기는 딸 소윤 씨입니다. 허리 완전히 돌아가게 엄마. 딸 덕분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어머니 정숙 씨. 돌릴 수 있어. 이거를 매일 잠깐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군살 없는 몸매의 비결입니다. 그렇지, 돌아갔지. 아이고. 살짝 올려줘. 이게 50견이 안 오고. 스트레칭 후 한결 개운해진 몸. 유산균 좀 챙겨 먹을까? 잠깐만. 스트레칭이 끝난 후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오는 소윤 씨. 엄마와 사이좋게 나눠 먹는데요. 뭘 먹는 거죠? 지금 뭘 드신 거예요? 예, 이게 모유유산균에서 추출한 BNR17이라는 유산균인데요. 지금 유지어터의 길을 걷고 있는데 많이 도움을 준 유산균이에요. BNR17을 먹고 나서 이 변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뭐야, 대장 뭐, 너무 복부가 편안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먹고 있어요. 실제 쥐에게 BNR17을 10주간 섭취시키자 백색 지방세포가 약 35% 감소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BNR17이 열량을 저장하는 백색 지방 질량의 증가를 유의미하게 억제했다는 건데요. 게다가 쥐에게 10주간 BNR17을 투여한 결과 지방 산화에 관련된 유전자 발현 증가는 물론 체지방 감소와 당뇨병 예방 효과 역시 확인했다고 합니다.